네,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선이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총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최대 솔직 버전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은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약간 경합 열세 이렇게 보고 있죠. 경합 열세. 예. 그러면 열세의 주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그 비서실 직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김혜경 씨를 둘러싼 논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네.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당에서 그러니까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예. 지금 설날을 거치면서 상당히 상승세로 돌아섰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약간 아, 주춤하고 꺾였다. 있다. 그러면 그 주춤하고 있다 문제에 이렇게.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은 뭐 역시 중도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설득 전략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이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시지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 여기에 이제 좀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있고요. 네. 또그 진보 부동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한7% 정도의 진보층이 있는데 예. 이분들 중에서 좀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약3% 내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도 우리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진보적 정책을 펼칠 후보니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동층, 또 진보 부동층에 대한 호소를 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예. 우리 후보가 김종인 박사 또그 이상돈 교수님, 네. 윤여준 뭐 이런 이게 좀 합리적 보수의 대표적 인물들을 찾아뵈면서 예. 중도 부동층에 대한 이제 호소를 하고 있죠. 이게 좀 이쪽에 말하자면 지금 이번 주는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해서 네. 조금 전에 예, 하셨던 말씀,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제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데, 저 그러면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 그 움직임 이유를 뭘로 보세요?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공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예. 예.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진단이 나와야 처방이 나오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뭐다 아시면서 물어보셔. 아니,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모르셔? 다 아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어느 이런 겁니다. 이번 선거 신기한 것이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걸 조조하시는 부동층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후보를 그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진보층에서도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각각의 지지층에서 자기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층을 각각의 후보가 어떻게 잡느냐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후보는 역시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위해를 가하지 않겠느냐, 수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만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지킬 후보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진보 부동층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진보 부동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들은 왜안 움직이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지지층들이 자기가 지지해야 할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뭔가 왜 선뜻 지지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진보 지지층은 심상정 후보님을 지지하셔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떠도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전략은 이제 이런 부동층들을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돌려세워야 되겠다. 그분들에게 호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진보적인 정책 색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그분들에게 윤석열 후보는 외교 안보 정책을 보더라도 좀 극우적으로 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부동층, 그다음에 네. 진보 부동층. 자, 네. 이들을 공략하는 게 이번 주에 최우선 목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행보를 보면 김종인, 이상돈, 윤여준 이런 분들을 지금 연쇄적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동층 어필과 네. 이재명 후보가 만나고 있는 김종인, 뭐 윤여준, 이상돈 이런 분들의 면면이 매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설득 아니죠.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거는 겁니까? 지금 제가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트랙을 동시에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봉하마을 가시고 거기서 그 참배하신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네, 타겟팅을 네, 위한 네. 행보고요. 예. 김종인 박사님을 비롯한 이 합리적 보수 지도자들 만난 것이 순수 부동 중도 부동층을 잡는 일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중도 부동층 예. 어필 전략이다. 이분들 하나로 할 수가 없고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예예. 예.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나타나면 모르겠는데 동시에 나타나면 오히려 그 메시지가 좀 약간 그 혼란되게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운동장을 넓게 쓴다는 건요. 예. 동시에 트랙을 돌릴 줄 아는 캠프가 잘하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예, 예.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예. 예를 들면 이번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나면 바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받으시는 우리 국민들은 자기한테 보내는 신호를 각각 받으시기 때문에 예예. 예. 예, 충분히 트랙을 세 개로 돌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만났고 이상돈 그 교수 만났고 윤여준 이제 그 전 장관 만날 예정인데 효과가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효과는 지켜봐야죠. 아직은, 지금 만나고 있는데 효과를 알 수 있겠죠. 아직은 검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과거의 예를 보면 예. 이제 이런 행보들이 상당히 포용력 있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안정감을 주고 충분히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거의 동 타이밍에 단일화 네. 이야기를 꺼냈던데 이건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건 뭐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이 결국 임박해지면 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단일화 이슈를 꺼낼 것이다 이렇게 네. 봤는데요. 예. 지금 상황은 과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가능하겠느냐. 현재로서는 이제 시간도 없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윤석열 후보 측에서 말하는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의 양보를 통한 단일화. 소위 말하면, 후보 구도의 정리라는 컨셉이 훨씬 더 강하죠. 네네네. 네. 아, 근데 그걸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 일방적으로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받으시긴 좀 어렵죠. 그건 그럼,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공개적으로 지금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네. 안철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그 눈에 보듯 뭔가 자명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꺼낸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 단일화 의지가 있는 거냐? 당연히 그러면 물음표가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일화라는 컨셉이 양쪽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일인데 여론조사 방식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면 뭐냐면 이제 일방적인 양보를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그래서 아,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물밑에서 공동 정부 구성을 위한 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반응을 보면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2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바로 그 점을 여쭤봤더니 네, 뭐 근데 일체 접촉이 뭐, 없었다던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얘기하신 것은 물밑에서 별도의 협상을 한 것도 아니라면 네. 일방적으로 양보, 사퇴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그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완주사를 갖고 계신 후보에게 네. 일방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죠. 만약에 그럼 그러면 네. 여기서 그 오히려 이제 분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이 분란이 만약에 그 겉으로 표출이 된다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단일 분란이라기보다는 분란은 보통 단일한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당이 다른 후보들 사이에 분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어쨌든 그래도 양측이 공방은 좀 되냐, 공방은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성사가 되냐 안 되냐 이 여부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물밑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깊숙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예. 아니라면 예.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요청은 더 그 이 보수 진영 내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죠. 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논란이 남으니까요. 오히려 이제 그러면 네. 보수 유권자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이번 주가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둔 전주이기 때문에 예. 총동원 체제로 우리 전 조직 체계를 재편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거 채비를 좀 서둘러 달라 이런 이런 이제 지침을 내린 것이죠. 근데 그 가끔씩 나오는 보도가 어떤 게 있냐면 의원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유지의 보도가 가끔씩 나오던데 그 본부장이 되시고 나서 좀 쭉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상황이? 열심히들 하고 계세요. 의원들 전부 다? 네, 의원들 사이에 이 그 저 소위 말하면 수위의 차이는 있겠죠. 네. 근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 더 열심히 뛰고 좀 그쪽 캠프에 있지 않았던 분들이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열심히 의원 전체를 열심히 안 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보도는 제가 점검해 보니까 예. 자기 지역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다들. 그럼 이제 그런 보도는 당내 분란 조장용 보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보도가 있는 건데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게 지금 네.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 투표 문제잖아요. 네네.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다 주무기관이 있으니까요. 선관위가 예. 잘 지혜롭게 준비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총선 때도 코로나 전국이었고요. 네. 재보선도 코로나 속에서 치렀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진자 수가 늘고 자가격리자가 좀 늘었다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아마 지혜롭게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약간의 경고를 주의를 좀 이제 촉구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네.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율을 하루 뭐 연장하는 방안 이런 걸 거론을 했던데요. 이건 개인 의견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선거 투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취지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고요. 예. 뭐 투표 사전 투표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본격적으로 네, 거론된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조금 불거진 현안 하나 있는데 좀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SBS에서 네네.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던 이재익 PD가 네. 하차를 하면서 그 이유가 민주당의 방송 내용 항의 때문이었다. 이렇게 네. 이제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실관계 네. 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 이재익 PD는 저도 좋아하고 제가 그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던 사람인데요. 네. 그 방송 자체는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풍자나 일정한 정도의 정치 해설 수준을 넘어서서 특정 후보를 찍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나치신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재익 PD가 당연히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면. 그 해당되는 후보 진영이 항의를 하게 돼 있고요. 네. 저희는 항의를 했지 뭐 그 프로그램 없애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네. 네. 항의를 전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부적절에 따른 항의만 전달을 했고 그래서 뭐 네. PD 하차라든지 프로그램 폐지는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정리라면. 근데 그것은 방송국에서 알아서 정리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재익 PD 주장을 보니까 뭐 이래서 특정 후보나 당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던데요. 뭐 저는 방송을 솔직히 이제 못 들어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익 PD의 주장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까? 왜 이러세요? 그 저도 방송 제가 이 이쪽 관련해 상임위도 오래 해서 네. 예, 대선 때 이러저런 이제 방송 관련해서 여야 간에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이런 후보는 찍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방송은 사실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당에서 네. 그렇게 판단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당에서 뭐 판단한다기보다 저는 제가 볼 때 네. 제가 그 이재익 PD 좋아하고 그 프로그램 나간 사람인데 그거는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상상하게 하면서 이런 후보 찍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선 시기에는 특정 후보를 연상시키면서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는 식의 기준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건 괜찮은데
이번에는 조금 오버하신 게 맞죠. 근데 그 하나만 그럼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재욱 PD의 주장은 내로남불 부분을 좀 하는데 이런 후보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를 직접 실명 거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만하시죠. 예. 왜 이러세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김혜경 씨 논란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내놨고 뭐 감사를 그러니까 청구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 말고 추가로 다시 뭐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힌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으로서는 사모하고 그 후보가 이제 연이어서 따로따로 사과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본인들이 직접 개입된 문제면 아마 조금 더 심각하게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했을 텐데, 아무래도 요 사안은 김건희 씨 문제처럼 본인들이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어서 이 정도의 해명과 사과로 그래요.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것이 캠프의 입장이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마음을 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여러 가지 참, 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후보와 후보의 사모가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어서, 네. 수위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TV 토론이 어떻게 좀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득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럼요. 어쨌든 이 우리 후보가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비교해서 정책의 이해도나 네. 국정 능력에 있어서의 준비된 후보임을 드러내는 데는 틀림이 없는데요. 전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TV 토론이 무슨 지지율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 TV 토론을 통해서 보여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축적되어서 마지막 판단할 때는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아, 그래. 이제 한 일주일 남겨놓고 부동층이 결심할 때 역시 인물은 이재명이다. 역시 이런 저 사람이 잘하겠네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상호 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